21일 기도회, 오늘은 17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또 은혜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그들이 외관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건축 완성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영적인 부흥으로 연결시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많은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잘 나누어지고 적용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서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 2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741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28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었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십일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 재건 공사 완공 이후에 보여준 행복, 그러니까 이 건축을 완공하는 것으로 역할 다 끝났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 에너지를 이 영적인 회복과 부흥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이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과정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첫 출발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의 회복으로 시작되더라.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 이것이 이제 말씀의 깨달음과 눈물의 회복으로 연결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말씀에 대한 갈망 회복이 이 금식과 회개 기도로 회개로 연결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게 어제까지 살펴본 그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흐름이 또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보니까 이 느헤미야 10장으로 봐서는 말씀의 회복과 회개 기도의 회복이 이 거룩한 삶을 향한 각오와 결단으로 이것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귀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이 성경 읽기와 뭐 기도 생활 이런 신앙적인 행위가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건 뭐 성경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늘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만 머무르거나 더 나쁜 거는 요 머리에서 작동으로만 그렇게 머물게 만드는 건 굉장히 나쁜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보니까 꽤 믿음이 좋은 애들 중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1년에 두 번 하는 수련회만 기다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또 수련회 가서 한번 또 뜨거움을 받아야 되는데 막 이런 농담 비슷한 말들을 하는 아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뭐 청소년 시기에 막 이제 이 감정적으로 감성이 풍성하다가 보니까 막 수련회 때 이제 막 은혜를 받으면 막 애들 떼굴떼굴 구르고 막 소리 지르고 목이 막 다 쉬고 막 그야말로 뭐 열광의 도가니거든요. 늘 그거를 이제 그리워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을 보면은 막 수련회 가서 그렇게 은혜 받고 뜨겁고 막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뭐 담배는 여전히 계속 피는 애는 담배를 계속 피고 뭐 부모 말씀에 그렇게 못된 말로 그렇게 반응하는 애들은 하나도 안 달라지는데 늘 어떤 그 수련의 분위기 이게 갖고 있는 위험성을 저는 청소년 사회 가는 내내 그것을 지켜봤는데 어른들 그 작년 목회도 그 큰 범주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건 은혜 받는 거고 삶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데 시기 질투는 누구보다 많고 기도 많이 하는데 누구보다도 그런 권위적인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들이 바로 이 단절 때문이거든요. 저는 제가 쓴 책들 중에서 이 제목에 대하여 애정을 갖는 책이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삶으로 증명하라. 저는 이 제목에 대해서 참 애착을 갖는 편입니다. 그 책의 부제가, 원제가 삶으로 증명하라고요. 그 책의 부제가 세상에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맨 마지막 말년에 쓴 책에 보니까요. 자기가 쭉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그리스도가 한결같이 원하는 것, 성경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닮음, 그리스도를 닮아감, 이 문제더라. 그런 요지로 그 기록해놓은 글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 나오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으로 하자는 건 신앙생활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내도록 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서 1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이게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을 회복하고 그것을 뜨거운 회개 기도로 연결을 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장하게 각오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흐름이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9장 38절의 선포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 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세 번역으로 보면은 그들의 각오가 조금 더 선명합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세 가지 결단이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 하니까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두 번째 그거 글로 적었으며, 마지막 세 번째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을 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놀라운 결단이 얼마나 비장한지, 그 사람이 그 자기 이름에다가 그 서명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뭐 미국은 도장 문화가 아니니까요.
그 자기 이런 서명 한번 잘못하면 뭐 완전히 패가망신은 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일들은 그만큼 이거 굉장히 비장한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 새 언약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한다. 내 새로운 삶을 내가 결단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그것을 자기 이름에다가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단이 막 얼마나 비장한지는 오늘 본문 10장 29절에 보면 딱 나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 저주로 맹세한다는 게 뭐냐 하니까 이것도 세 번 여기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어느 정도 비장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결단의 중요성, 특별히 이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의 중요성, 이거를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귀한 게 바로 이런 점 아닙니까? 19장 18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뭘 보라 그럽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그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보시옵소서. 내가 새벽기도 절대 안 빠지겠습니다. 이제 제가 막 그냥 막 순장 역할 뭐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변화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알지 못하던 때에 자기가 보여주었던 그 참 아주 추악한 그런 행동들, 이거를 결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삭개오의 결단을 보면서 모두가 다 이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다짐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내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다 한다면, 내 삶의 은혜의 감격이 그것이 나를 뜨겁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내가 감격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탐욕적인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예전과 같이 나 중심적인 삶,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너무나 실제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삭개오의 그 결단을 보면서 귀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이렇게 자기 삶의 변화와 관련해가지고 추상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너무나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부분을 준비하다가 1989년도 제가 이제 그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이파크가스가 제 손에 들려지는 그때 했던 이 삭개오 같은 비장한 각오가 떠올려졌습니다. 저는 음악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잘 부르지는 못해도. 특히 이 노래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이민생활 7년 동안에 모은 CD는요, 뭐 조금 과장하면은 당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많았거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유전입니다. 우리 애들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해요. 음악을 켜놓고 하루를 시작하고, 음악을 켜놓고 공부하고, 음악을 켜놓고 또 잠자리에 들고, 그렇게 막 이렇게 많은 이제 CD를, 돈만 생기면 이제 CD를 구입하고 했는데요. 내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이제 이파크가스가 왔다. 이거를 보고 제가 결심한 게 그 아까운 모든 CD를 다 버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맨 마지막에 그 비틀즈 그 한 장을 놓고 요거는 내가 가지고 싶다고 그러다가 끝내는 다 버렸는지 그 킵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까운 CD를 다 버렸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고 1년 있다가 내 제일 많이 후회한 게 그거 다 버린 거였거든요. 그 29살짜리 어린 마음에 내가 이제 목사가 된다는 건
성도들하고 일반 사람하고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의 비장함이 삭개오와 같은 이런 결단을 가져다 준다는 걸 어제 제가 그 추억에 잠겨서 그랬던 생각을 제가 다시 해보았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했던 결심도 불쑥 어제 떠올랐는데요. 저는 딱 한 가지 결심했습니다. 그때 41살 말인데요. 내가 이제 만약에 담임 목사가 된다면 노회장, 총회장, 또 무슨 외부의 무슨 이사, 뭐 이사장 이런 일을 내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무슨 연합회, 무슨 단체 뭐 이런 걸 내가 주관하고 이런 모임을 내가 주도하고 이런 일은 내가 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개척하고 뭐 얼마 모이지도 않고 41살, 42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비장하게 각오 안 해도 뭐 이사가 돼달라 이런 부탁하는 데가 아무데도 없었는데 저 혼자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이게 뭐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결심 같지만요. 이 작은 결심 하나가 지난 18년을 되돌아보면은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청소년 사역 10년을 하는 동안에 나중에 이제 책도 쓰고 이름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꽤 많은 청소년 단체에서 연락이 와서 무슨 대표가 돼달라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청소년 단체를 좀 만들어서 목사님이 뭐 좀 앞장을 서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때마다 한결같이 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그냥 서초동에 있는 8학분 아이들 이 불쌍한 애들 내가 중등부를 담당하는 한 교회 지역교회의 목사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늘 그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지난 18년 동안에도 제가 뭐 단 한 번도 어디 우리 교회랑 연관이 되고 송림중고등학교 너무 고마운 중고등학교 이사장님이 부탁을 하셨을 때 제가 이사 역할을 맡고 이런 한두 번은 있었지만요. 외부에서 어떤 요청도 단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개척 시작하면서 내가 그렇게 결심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뭐 많을 때 뭐 한 달에 뭐 두 건 세 건씩 그런 요청 선교단체나 또 선교사님들 모임이나 또 뭐를 살리는 모임 이러면서 이런 단체들을 만들자 그러고 할 때 한결같이 제가 사양하는 건 저는 그럴 그릇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게 이게 내게 맡기지 사명이라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계속 사형을 하고 서울에 무슨 모임 뭐 연합 모임 이런데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견지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에 그 갈망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머리로 깨달아주고 가슴으로 뜨거운 눈물이 회복이 되고 그것을 회개 기도로 연결시키고 계시다면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삭개오처럼.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놀라운 결단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21일 기도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독특한 그 아름다운 결단을 또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시는 그 결단을 점검하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살펴볼 게 뭐냐. 그럼 무슨 결단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 10장에서 이제 쭉 연결되는 내용들이 뭐냐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결단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결단이 뭐냐? 느헤미야 10장 30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결단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제일 먼저 하는 결단이 이 가정에서의 이 자녀 결혼 문제를 거론합니다. 이게 무슨 국제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 안 하면 결혼하면 절대 안 된다. 뭐 이걸 지금 적용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이 느헤미야 10장 30절의 이 결단의 고백은 뭐냐면은 이 포인트는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느헤미야 10장 30절은 신명기 7장 3절 4절의 정신이에요. 신명기 7장 3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다시 들어보세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제가 왜 이 느헤미야 10장 30절이 이게 영향력의 문제를 하는지 아시겠죠? 구약의 아방이 딱 그 케이스 아닙니까?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십시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 악을 더욱 행하여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한 자리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렇게 시집온 이 이방 여자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악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아방의 그 사례가 그냥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결혼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영향력의 문제예요. 아니 이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왕이라면 그 여자가 아주 악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여자라 했을지라도 아합이 그를 감화감동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못하면은 시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30절에서 뭐 결단을 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비장하게 받아야 돼요. 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저한테 이제 젊은이들이 종종 이제 문의를 하는 게 이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 형제를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지어는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꼭 해주는 얘기가 이거예요. 안 믿는 형제와 결혼을 한다 안 한다가 절대적인 선과 악이 아니고 안 믿는 가정이 시집을 가면 네가 치러야 되는 대가 지불이 엄청 많을 거다. 그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또 그 복음의 불모지 안 믿는 가정에 시집가서 그 가정에서 네가 빛과 소금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각오가 돼 있느냐? 그러면 그 결혼해야 된다. 반대로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막 있는 신앙도 까먹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네 영혼을 보호하는 길이다. 그저께 우리 홈페이지에 어떤 여성들님이 올린 글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골에 어떤 총각이 교회 성가대를 한다는 그 이야기 하나를 믿고 또 자기 엄마를 전도했다는 그 이야기를 자기가 믿고 결혼을 했더니 무슨 영문인지 좀 있다가 남편이 교회를 안 가버리는 거예요. 온 그 시골의 가문 집안이 다 하나님은 모르는 집안이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집안인데 지난주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광야에 대한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더 이제 힘을 내보겠다고 지치지 않겠다고 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향력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방 문화의 영향력을 내가 차단시키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의 첫 출발이라는 거 이것이 참 저에게 너무나 이 귀하게 느껴지고요. 그런가 하면은 중요한 흐름입니다. 맨 처음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이 가정의 문제로 이제 결단을 선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제
그들의 결단이 열거가 되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가 보니까 10장 39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그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 대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 이게 내 너무 이게 제가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결단을 보면은 뭐 엄청난 많은 결단을 하는데요. 그 결단의 출발은 가정을 지키겠다고요. 그 결단의 마무리는 내가 여호와의 전을 방치하지 않겠다.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겠다. 이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될 두 기관이 있다면 가정을 지키는 일이고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가장으로서 예수 믿는 아버지로서 나는 내 가정을 지켜낼 책임이 있다. 난 가정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 눈 돌리지 않고 엉뚱한 여자한테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 나는 내 가정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아까 30절에서 본 그 바로 그 정신 아니면 영향력의 문제. 세상의 영향력을 모든 남자들, 가장들, 남편들, 아버지들이 세상의 영향력으로 그렇게 살아도 나는 거기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결단이 교회를 사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두 기관인 가정과 교회에서의 이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겠다는 결단. 저는 오늘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적용 두 번째 파트를 읽어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돈? 권력, 음란의 우상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 교재 밑에다가 확신합니다. 아멘! 이렇게 적으시고 여러분 이름으로 거기다 사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약해서 또 때로는 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은 또 약해서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결단을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결단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걱정근심 어두운 그늘이 한 번 더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 그 거룩한 심령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께 거룩한 순결을 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며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